문법 몇 가지만 체크해 보죠. 640페이지. 농지법. 이 농지법은 부동산법 40문항 중몇 문제가 출제되냐면은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오고요. 한 문제는 약간 좀 난이도 있게 나옵니다만은 어떤 해에는 두 문제 아주 쉽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면 그것만 해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 이 농지법도 중요한 것은 좀 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농지법의 적용 대상 토지는요, 농지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전 국토 중 농지라고 하는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농지. 농지일 때만 적용되는 법이 농지법입니다.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농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때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가 무엇이냐? 이게 시험에 잘 나요. 농지. 그래, 농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토지의 주된 쓰임새 용도에 따라 지목이 28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지목과 관해서 그 땅이 지목으로서 전이 있다, 답이 있다. 전이 뭔지 알죠? 밭. 밭전. 답은 논. 답. 물농사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가손이 있다. 가손. 이건 가서 보니까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요. 농작물 경작. 현재 가서 보니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농작물. 경작하고 있는 토지다,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이라는 것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등등등 이런 것들이 고추, 마늘, 이런 거다 농작물 아닙니까? 농작물을 실제로 지금 경작하고 있다. 또, 2년 이상 살아 숨쉬게 되는 식물들, 단형성 식물이라는데요. 단형성 식물, 단형성 식물. 단형성 식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약초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또 가수나무, 유실수나무, 뽕나무 이런 것들을 단형성 식물이라 합니다. 이런 식물을 현재 재배하고 있는 토지다. 그러면 당연히 농지가 되어서 농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목이 전답 가손이 아니다. 아니더라도 바로 가서 보니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든가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농지가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단수를 재배하고 있다. 가서 보니까 지목은 전답 가손이 아니다. 아니더라도 이걸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다,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토지다. 가서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경작했던 기간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농지가 되는 겁니다. 3년 이상. 그래, 우리 그이 지목 보니까 전답 가손이 아니 잡종지, 잡종지. 잡종지인데 이걸 잘 정리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요. 단형식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 계속적 기간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농지가 되어서 농지법을 적용받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이 전답 가손이 아닌 이런 토지가 있는데 농작물을 가서 보니까 재배하고 있네요. 경작하고 있네요. 단형식물을 재배하고 있네요. 근데 계속적 기간이 3년이 못된 미만이네요. 그러면 농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몇년 이상일 때 농지인가? 3년 이상일 때. 자, 그 다음에, 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단열을 재배하고 있는 잔답 가관인 그런 토지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는요, 산지를 임야라 하지 않겠습니까? 산지를 임야를 하는데, 이때 산지협상 산지종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재배되고 있어. 그 기간이 몇 년이 됐든 그때는 산이지 농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산지 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단양생심을 재배하고 있다든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라면 그것은 산이지, 그래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지 농지법 적용 대상인 농지는 아니다. 그것들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어디에 있냐면은 한 장 넘어가서 보십시다.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642페이지 있어요. 가로 2번 농지에서 취득된 토지가 있죠.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취득된다. 즉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그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기간 또 단양성 식물로 재배지로 개소가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미만이면 농지 아닌가?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단 지목이 임야는 제외되는데 2번에 별도로 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관리법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단양성 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산입니다 그냥. 그다음에 이 목장을 하고 있는 분이 소를 키우고 계신 분이 소 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풀을 키우고자 할 때는 초지법에 의하여 초지로서 인정받으면 돼요. 그래 초지법에 의하여 이 땅은 초지다라고 풀초자죠. 초지로서 인정되어진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640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용지에서 농지가 무엇이냐? 농지란 전답 가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로 경작이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든가 단양성 식물을 재배로 이용되고 있는 것. 이때 단양성 식물은 밑에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절임용, 묘목 이런 것들 다 단양성 식물이 합니다. 가수, 뽕나무, 유실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의 식물, 적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이런 것들을 다 단양성 식물, 이것들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3번 볼까요? 1, 2에 해당한 농지, 즉 아까 이게 농지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전도, 답도, 가수원도 농지라고 그랬어요. 농지, 농지, 농지 그랬잖아요. 또 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라도 농작물 경작을 계속적으로 몇 년 하면 농지가 됐습니까? 3년 이상 하면 농지가 됐죠. 3년 이상 단양성 식물을 재배를 계속적으로 3년 이상 하면은 농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농지. 이 농지인 땅에 여기 보세요. 농지인 땅에 이렇게 농지인 땅에 여기에 바로 수로가 있다. 수로. 농로가 있다. 농로. 제방. 물이 넘치지 않도록 제방이 설치됐다.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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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다 농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농지. 거기 나와 있죠. 이 3번. 이 농지에 수로가 있다. 농로가 있다. 제방이 있다. 그것도 농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농지. 농지. 그리고 유지가 있다. 연못.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이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이 있다든가 흙막이가 있다든가 방풍림으로 사용된 토지가 있다. 즉 여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바로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바람 못 들게 막아놓고 있는 어떤 그 숲이 있다. 이걸 방풍림이라고 그래. 그것이 들어서 있는 땅도 농지다 그 말입니다. 농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4번 보시면은 바로 이 일리에 해당한 토지, 즉 농지에 설치하는 농산물, 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양성물 재배지에 설치하는 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시설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도 농지인데 가, 나, 다, 라가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래 가보면 이 농지에다 고종실, 온실을 만들었다. 온실, 온실을 만들었다. 온실. 이것도 온실이 차지하고 있는 땅도 농지다 그 말이죠. 버섯 재배사가 설치됐다면 그것도 농지다.
그 다음에 빈하우스가 설치됐다면 그것이 들어서 있는 땅도 농지다. 그리고 보세요. 이 농지인 땅에다가 이렇게 축사를 짓단 말이에요. 축사. 축사를 짓다. 축사가 들어서는 이 땅도 농지다. 이거지. 농지. 축사. 건축 사육사. 그리고 부속시설 땅. 간이 대비장. 간이는 간편하게 쉽게 쉬울 리거든. 간편하고 쉽게 지을 수 있는 그 대비장을 말해. 그래, 간이 대비장이 들어서 있다. 여기 이 농지인 땅에 간이 대비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땅도 농지에 해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막. 이 농막은 좀 중요한 건데, 농막이 뭐냐면은 여기 이 농지인 땅에다가 여기다 가손이 됐든 답이 됐든 이거 다 농지 아닙니까? 농부가 이렇게 농지 속에서 농사를 하다가 바로 여름에 비 오면 가서 좀 잠시 쉬고, 더우면 어때, 더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열사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잠시 쉬고 정신 눕고 낮잠도 자고 작업복 갈아입고 호미 연장도 넣어놓고 그럴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 약 20정부터 규모의 그런 집을 농막이라 합니다. 농막. 이 농막이 들어서는 이 부지도 농지다. 이렇게 농지다. 그래, 농막이 들어서는 땅도 농지고, 간이 저헌 저장고, 간이라는 것은 간편하게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저헌, 낮은 온도죠. 저장고, 고자가 창고 고자죠. 그래서 과일 같은 것들, 채소 같은 것들 썩지 않도록 거기다 넣는 창고를 말해요. 아시죠? 그것이 들어서는 땅도 농지이고요. 간이 액비 저장, 액피할 때 액은 액체로 된 비료란 말입니다. 저장조할 때 조자는 물탱크 조자거든요. 그래서 액체로 된 그 비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물탱크, 이것이 들어선 땅도 농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면은 나머지, 다만 농막 봐보세요. 농막은 연면적 20정부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해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농막 뜻이 그겁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라든가 농자재, 농업기계 보관한다든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만 면적은 연면적 얼마에 해야 된다고요? 20평부터 이하. 평수로 한 사람이 약 6평 정도 되겠네요. 자, 6평 정도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주거. 완전히 거기다 살림살 해놓고 날마다 자버리고 밤낮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농막이 들어서는 땅은 인정한다 이거죠. 그 농막이 들어서는 땅은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다 그래요. 농지니까 여기 논에다가 밭에다 과수원에다 이거 설치하고자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신고할 필요 없어요.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니까 농지 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을 내게 하는데 농지 보전 부담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농막 설치할 때는. 축사를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사를 설치할 때 농지 전용이 아니야. 농지를 농지로 이용한 것이거든.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도 낼 필요 없고 농지용 허가 뭐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농민과 축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심화학습은 아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그건 참고로 하십시오.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바로 축사 짓고 그럴 때는 건축사에서 짓 때는 이 정도로 해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고, 자, 자 시험공으로서 농업인이 나왔죠. 농업인.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농업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농지법의 적용 대상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전, 답, 가손의 경우 현재 농작물 경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형성을 재배로 사용되고 있으면 농지이다. 그런데 전, 답, 가손이 아닌 토지질에도 농작물 경작기간이 계속적으로 몇 년 이상이 농지냐? 3년. 농작물뿐만 아니라 단형성을 재배의 기간이 계속 3년 이상이 농지이고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아까 했고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농지 아니고 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바로 산지협상 산지정 허가를 거치 않고 바로 지금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다. 타향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일지라도 농지가 아니다. 이런 것들 좀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지법상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한정수로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야 농지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자에게만 소유를 인정하자 해서 소유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되는데요. 그럴 때는 면제금 없이 몽땅 소유하여 농업경영에 임하면 됩니다. 이때 농업인의 반대가요. 농업이 아니다. 이거 비농업이다 그러거든요. 비농업이 우리는 농업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소유에서 몽땅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농업이 아닌 개인으로서 주말 체험 용농을 하겠다 그럴 때에는 바로 천종부터 미만, 그것도 세대원 전 합산면적 천종부터 미만만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되었을 때는 면제에 관계없이 몽땅 소유를 인정하지만 비농업인은 소유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농업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인데 첫째 바로 이렇게 농지가 있다. 이렇게 농지가 있다. 이 농지의 크기가요. 1000종부터 이상이다. 이상. 이 이상에다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가 있다. 단양성 식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둘째, 자, 이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 버섯 재배사를 만들어요.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바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단양성 재배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시설 면적이 330종부터 이상으로 하여서 여기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가 있다. 단지 재배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 자도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죠. 그 다음에 이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요.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중 90일 이상만 된다면 그 자도 바로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중 90일 이상인 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도요,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도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가축도요, 대가축이 있고요. 대가축이라는 것은 소, 말, 젖소, 이런 걸 말합니다. 이 대가축은 2두 이상을 사육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가축, 돼지, 염소 같은 건데 이것은 10두를 사육하면 됩니다. 10두 이상. 소가축은 토끼 이런 것인데 100두를 사용하면 됩니다. 100두 이상. 이상. 그 다음에 가금이라는 게 있는데 가금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날개 있는 짐승으로서 탑, 오리, 타조 이런 것들은 1천수, 1000마리 이상을 사용하면 됩니다. 꿀벌은 여왕을 이루어서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군이라는 말씀인데 꿀벌은 10군을 사용하면 됩니다. 10통을 사용하면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농업이 돼요. 그리고요, 자, 축산업을 또 등장시키고 있는데, 축산업에 1년 중 며칠 종사하면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해버리냐? 120일 이상. 이때, 아까 농업은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축산업은 1년 중 120일 이상 종사를 요구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농업하고 축산업은 뭐가 더 고된 직업이냐? 바로 축산업보다 농업이다.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치를 좀 비교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농사 졌던 연간 농산물,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만 돼도 농업이 되냐? 120만 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 지위가 인정. 여기에서 또 이해할 게 있어요. 이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그 자는 농업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농업인가 아닌가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대가축 1두를 사육하고 1년 중 바로 100일 동안 농업에 종사한 자다.
이 자는 농업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충족이 됐죠. 농업에 종사하기를 1년 중 90일 이상만 종사하면 농업의 주의가 인정되므로 비록 대가축 한두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친구도 농업인의 주의가 인정되어지고 있다. 이 요건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뢰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가축 1두를 사육하고 있고 1년 중 농업에 30일 종사했으며 30일 종사하고 꿀벌 11군을 사육한 자라면 농업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에 충족됐죠. 자, 그래서 이 요건 중, 이 요건 중 어느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의 주는 인정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농업법이 나오는데요. 농업법인도 농지 취득 소유할 때 면적 없이 무제한치로 취득 소유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인데요. 농업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법인 바로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이 자들을 묶어서 농업법인을 합니다. 이때 영농조합법인은 여기 농업인이 뭉쳐가지고 만든 법인이에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비농업인이 합자에서 만든 법인으로서 이 법인이 만들어지면 법인으로 무제한적으로 농지 취득 소유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농업인과 비농업인 이렇게 해서 결성하는데 이때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농지에 취득하여 농업 경영하려면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을 업무 집행관 중 업무 집행권자 중 3분의 1을 모셔야 돼요. 3분의 1. 그거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자 중 얼마 이상을 농업인으로 모셔와야 농업회사법인 설립해서 법인으로 몽땅 농지 취득 소유해 농업경영할 수 있냐? 3분의 1.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 한 바 있습니다. 3분의 1을 가로쳐가지고 출제 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농지 위탁경영이 나와 있죠. 농지 위탁경영. 이 농지라고 하는 거,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접 작용을 해야 됩니다. 농사해야 됩니다. 농지를 소유했던 자가 갑이라 합시다. 갑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농사해야 작용해야 돼요. 그래 스스로 작용해서 농사해야 하는데 작용하기 싫으면 처분해야 됩니다. 소유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요 바로 농지 소유자가 갑인데 이자에게 법정된 사유가 발생했다. 법에 규정된 법정된 사유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갑은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농사일 할 때 돈 좀 줄 테니까 네가 그 일 좀 맡아서 해주라. 농사를 좀 해주라. 라고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농지위탁경이라 해요. 농지위탁경은 원칙은 안 되지만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위탁경, 농지위탁경이 허용된다. 그러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의 위탁경이 허용되는가? 거기 나옵니다. 그것이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 위탁경이 가능한가? 갑에게 농지 소유자인 갑에게 지금 여기 지금 이 갑이 이 농지라 합시다. 농지를 지금 소유해서 농사 지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에서 와라고 징집장이 날았어요. 병에 따라 징집당했다, 소집명령 당했다. 그러면 군대 가야 되겠죠. 그때는 바로 맡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탁경이 허용된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이 갑이 농지 소유자에게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했잖아요. 이 갑이라는 친구가 군수로 출마했습니다. 시의원 군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타가 당선됐습니다. 공직에 취임했습니다. 공직에 취임하면 열심히 공직을 수행해야 하도록 야 농지 위탁경영이 된다 이렇게 공직으로 취임했다 그럴 때도 가능합니다. 또
값이 젊은 친구인데 주경 야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일을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로스쿨에 합격해버렸다. 그러면 하급자 취그 공부를 가도록 허용하게 됐겠죠. 그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학을 한다. 취학.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그때도 맡기고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갑세계 바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농사 짓다가 이 친구가 범법행위를 했습니다. 선거철에 아까 그렇게 선거 나가지고 공직법 위반해서 바로 감옥에 끌려갔어요. 아니 이웃집 소 돌려다 팔아먹어가지고 감옥 끌렸어요. 그래서 수용됐습니다. 수용되는 경우는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고 보호 감옥실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용을 당했다면 그때는 위탁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갑이 농사를 짓다가 밤에 바로 잘못 걸어가다 발을 부러버렸습니다. 부상당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를 몇 개월 이상 요할 때는 위탁경이 하느냐? 3개월.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1개월 이거 안 돼요. 2개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농부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갑이라는 농부가 농지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만은 그래야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갑 맨날 농사일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사람다운 그 생활을 하려면 한 번씩 해외 가서 여행도 올 수 있잖아요. 그걸 국외여행이랍니다. 국외여행. 여기 봐봐요. 국내 여행할 때는 위탁경 안 돼요. 대한민국 국토 땅이 콩마르잖아요. 콩마르니까 국내 여행은 10개월, 10년 다녀도 위탁경을 허용하잖아요. 대한민국 1위를 반나절 생활 거니까 여기 살고 있는 자가 저기 있다 농지 샀다 여기다 농지 샀다 쭉 비행기 타고 와서 물컷 뜨고 밤에 날아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슉 KTX 타고 갔다가 물컷 뜨고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물컷 타고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은 안 되고 국외 여행을 떠날 때만 맡기고 갈 수 있다. 위탁경 허용하겠다. 그것도 3개월 이상 갔다 올 때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 농업법인요. 농업법인이 바로 청산 중일 때도 가능해. 소송이 아니라 청산 중일 때도 허용하고 있다. 청산 중. 자, 그래. 징집, 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일 때 질병, 취약을 하게 될 때 공직에 취임했다. 그럴 때 가능하고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한다. 수용당했다. 교도소, 구치소, 보호, 감옥실에 이 정도를 좀 보시고 6번 보시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일부예요? 전부예요? 일부. 자기가 농사 치는데 손이 부족해요. 손이 일손이. 그럴 때는 일부를 농사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부란 말은 안 되고 일부. 자,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사일을 일부 맡기는 것은 위탁경으로서 허용이 된다. 그 정도만 받으십시오.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545페이지. 농지 소유가 나 있죠. 이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 할 때만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바로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도 법적 특례가 인정되어서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냐? 농지 가지고 투갱각을 할 우려가 없는 자들은 농지 소유 특례를 인정해서야 너네들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 소유라 필요하면 이탁하면 된다 이렇게. 그 자가 1번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농지 가지고 장난 안 치죠. 투갱각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지방자산체는 바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요. 또 이 학교가 시험지, 실습지, 연구지를 좀 쓰겠다 그러면 그때 특이 목적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 주말 체험용농, 우리 도시민들이죠. 주말 체험용농을 하겠다 그럴 때는 소유를 인정하는데 그때는 천종부터 미만만 인정합니다. 천종부터 미만만. 그래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해가지고 주말 체험농차, 취미활동, 여가활동차 그 농사 거기다 해도 된다. 농사일. 그게 3번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 자연생물을 재배하는 것을 주말 청년이라는데 그때는 면제의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밑에 4번. 자, 시골의 아버지가 농사일을 짓고 계셨다가 농업인이 돼가지고요. 바로 농지 10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10만 정도. 그래,
아버지가 농업인의 취를 가지고 10만 원 농지 가지고 농사 수행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됐어요. 사망. 그 아버지 밑에 자가 그냥 엄만 안 계시고요. 자마 있다 합시다. 자.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개시되죠. 상속 개시되는데 이때 상속분은 이 아들을 아들 두 명밖에 없다 그러면 일대일로 나눠집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그래 5만이 이렇게 상속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아들은 큰아들, 뒤에 있는 아들 둘째 아들 합시다. 큰아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공직에 있는 비농업이에요. 농업경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농사일을 짓고 있는 농업인이나 큰아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던 어쨌든 그거 플러스 상속받은 5만을 그대로 소유해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둘째 아들 바로 비농업이라도 5만을 상속받았다면 이거 투기목적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적 상속 개시해서 소유권 넘겨받은 거 아닙니까? 이때 소유를 인정해요. 소유를 하는데 야 너는 5만 중 상속받은 농지 중 바로 1만까지만 일단 너는 법적으로 소유를 하고 초과분은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팔기 싫으면 그 초과분까지 해서 한국 농어촌사한테 위탁하면 위탁해가지고 임대 사용들을 맡겼다면 그 기간에는 네가 소유를 계속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경우가 그거예요. 바로 4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했다. 그때는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소유를 인정해요. 그런데 상속받은 자 중 농업경영을 한 자는 상속받은 농지 계속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얼마만 소유를 인정한다고요? 1만. 그 내용이 이렇게 가면 나오거든요. 넘어가면은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연결해서 647페이지 52번 농지 소유 상한제 오른쪽 페이지 농지 소유 상한제 가지고 동그라미 1번 있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 아까 둘째 아들 이 자는 바로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만 전부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 정리했죠. 주말 청룡을 할인 자는 총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천 전부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1천 전부터 면적은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대라면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하지 각각이 아니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업경 한 후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5번 봐봐요. 5번 보고 다시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5번. 5번 보시면 자, 이 봐보십시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갑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한 10만 정도 소유하면서 농사를 졌어요. 농업인이어가지고 농지 10만 정도 소유해가지고 농사 짓다가 애들이 크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 자가 도시로 올라옵니다. 이걸 이농을 하죠. 농촌을 떴다. 이농. 이농하게 됐다면 이 시골의 농지 법적으로 싹 처분해야 돼. 모두 다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처분하지 않고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소유를 시골에 있는 거 이농할 당시에 가지고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도 시골에서 몇 년 동안 농사지 더 올라야 되냐? 8년 이상이다. 이 수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5번 8년 이상 농업경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한 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겠다 그때는 소유를 인정합니다. 역으로 해석해 볼까 봐보세요. 이 갑이 시골에서 농지 10만 정도 취득했어. 근데 취득해서 겨우 5년 동안 농사짓다가 이농했다. 그러면 시골지 소유 못해요. 1년에 싹 처분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1년에 다 처분. 몇 년 이상 농사짓다 올라와야 그나마 소유할 수 있다고요? 8년 이 수치 하셔야 돼. 8년 이상 이 농업경 하다가 이농하면 이농시에 가지고 있는 농지를 소유하시는데 그때 10만을 다 소유하지 못하고 바로 1만까지만 소유를 인정해. 그 내용이 다시 가봅시다. 가서 보면 동그란 2번이 그거예요. 8년 이상 농업경영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냐?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봐보세요. 아까 이게 시골에서 8년 동안 농사했다가 이농했던 자 아까 10만 있었는데 10만 중 1만만 소유할 수 있어. 9만 남았죠. 아까 상속받은 자 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둘째 아들 비농업인도 상속받은 농자 5만이었다면 5만 중 1만만 일단 소유할 수 있어요. 4만 여기 9만 남았잖아요.
이것은 바로 1년에 처분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처분하기 싫다 그러면 바로 외해를 적용하면 돼. 외해 봐봐요. 농지를 한국 농어총사에 따라 체크해. 한국 농어총사에게 맡겨요. 위탁해서 너네들이 임대를 하든 임대는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빌려간 사람한테. 사용대를 하든 사용대는 공짜로 농지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 임대는 유상. 써봐 유상. 사용대는 무상.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공부할 건데요. 임대는 속뜻이 뭐다고요? 유상. 농지 빌려주면 빌려간 값을 낸다 말이죠. 사용대는 공짜로 농지 갖다가 농사 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는 위 1을 아까 1번 2번이 1만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그 임대 사용대 기간 중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어디다 맡겼다면요. 한국 농어총사에다 맡겨놨다. 그래서 너네들이 임대 좀 해주라. 사용대 좀 해주라. 그래서 임대 사용대를 해놓았다면 임대 사용대 기간이 뭐 3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 농어총사한테 위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코스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647조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자가 있을 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자. 자, 이 농지법상 농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취득을 못하도록 규제하고자 바로 농지를 이렇게 농지가 나왔다. 이걸 A라는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걸 B라는 사람이 취득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취득하려면 이 A명으로 되어 있는 농지의 소유권을 B명으로 등기 신청해서 등기 소유권 2등기 완료해야 B가 농지 취득하는 격이 되거든요.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때는 등기 소장한테 등기를 신청해서 완료 받겠죠. 그때 등기 소장한테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바로 무턱대고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 안 해줘요. B, 네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 발급받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나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죠 라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면 시장한테 가서 군이면 군수한테 구면 구청장한테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군에서는 군수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군수 그랬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군수 그랬잖아요. 군수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군에서는요. 이 농지가 군에 있다면 군수가 아니고 군에 읍이 있다면 이 농지가 읍에 있다 그러면 읍장한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이면 면장한테 간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군수는 절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 아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는데 군수하면 맞다 틀린다고요? 틀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이 농지가 군 쪽에 있으면 군수한테 가는 거 아니고 읍장, 면장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누가 있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다.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만 봐두세요.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수지관할 시장 줄 것이고 구청장 줄 것이고 읍장, 면장 줄 것이에요. 그자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라. 이렇게 됐죠? 이번 코스는 그 정도 보시고 발급권 좀 받으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자 이때 넘어가면은 가로 3번이 나올 거예요. 3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왔다. 그러면 뭐 하느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시작할 때 이를 첨부하거나 이렇게 그 정도만 보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냐? 한참 넘어가면 농업 진흥지역이 나올 건데 662페이지 농지 보전차 지자는 농업 진흥지역이 나옵니다.
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이 농업진흥지역은 지정할 때에 농지에 따라 정합니다만은 이때 지정하는 목적은 농지를 보존하고자 농지 보전차 지정합니다. 이때 지정을 할때 농지에 따라 정합니다. 이렇게 농지 중에요.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경제정리사업을 해놓은 파도판처럼 예쁘게 된 농지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사이 농로 다 있고요. 수로도 있고요. 이런 농지, 이렇게 있잖아요. 농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경제정리사업이 안된 농지도 있겠죠. 이랬을 때이 잘생긴 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는 바로 이 농지 함부로 개발 못해라고 하고자 넓게 이렇게 지정해서 보존 주체합니다. 이걸 농업진흥지라 합니다. 농업진흥지죠. 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아무나 정한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하냐면은 이 농지 소재안을 시도사가 지정해. 이때 시도사가 지정할 때는 미리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요. 누구한테 승인 받냐?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농림, 축산, 식품부장한테 승인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네요. 농림, 축산, 식품부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틀려요. 농림, 축산, 식품부장은 지정권자 아니라 승인을 내주는 승인권자다. 지정은 관할 시도사가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될 때요.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전 국토를 우리가 국토개법에서 도시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사용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읽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역은 다시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요. 그다음에 보존 용도로 쓰기 위해서 녹지역을 지정하잖아요. 이때 이러한 농지가 있다, 보존의 가치가 있는 농지가 있다. 그때 여기에 있다. 그럴 때만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보전차 묶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농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수사 있는데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이네들이 대도시장이 농지 전용의 협의를 농림축산시장하고 협의해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라고 지정해 버리거든요. 농지종 협의가 이루어진 땅이니까 여기는 개발을 할 땅이에요, 가을. 그래서 이 농지 땅은 농지 보전차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을 못합니다. 지정 못해. 그래,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 땅만 보존을 하기 위해서냐?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전지역 이렇게. 그리고 이 녹지역도요, 서울특별시의 녹지역이 있고요, 6대광역시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주특별자치도 활동되어 있는 시군이 있을 건데요. 이 중에 여기에 특별시, 서울특별시의 녹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정 못한다는 거. 그래서 지정할 수 없는 곳 하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안 되고 그다음에 특별시 녹지은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도 시군에 있는 녹지역은 또 나머지 비도시는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업진흥지역은요, 이렇게 농지보전차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것은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지정해서 관리합니다.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십시다. 이 농지가 집단화되어서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 되도록 개발 못하게 막자. 그럴 때에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을 농업 진흥구역 이렇게 표현하고요. 진흥구역. 그 다음에 농업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수지를 보존해 나가고자 그 옆에 있는 농지에다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농업 보호구역이다. 농업 보호 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해해 두셔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농업 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 지정한다. 뭐가 보시냐? 농업 진흥구역과 농업 보호 구역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 농업 진흥구역하고 농업 보호 구역에 있는 농지 중 어느 것이 더 보존성이 세서 개발을 함부로 못 하냐? 농업 진흥구역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이 행위 제한을 받게 될 때에요. 개발행위 제한을 받을 때 행위 제한. 어디가 가장 제한이 세냐? 여기. 진흥구역에 있는 농지. 두 번째 어디냐? 농업 보호구역에 있는 농지. 그다음에 농업 진흥 지역이 아닌 농지. 밖의 농지겠죠. 여기는 개발이 쉽다 이렇게. 개발이 쉽다. 행위 제한이 가장 완화됐다. 그래 개발을 목적으로 또 투자를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사는 게 좋다. 이걸 농업진흥지역 애허농지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 662페이지에 보죠. 662페이지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1번 꼭 받으실 거, 시도사가 지정한다. 동그라미 1번. 둘째, 꼭 아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로 구분 지정할 수 있다. 꼭 아시고. 이때 기억. 농업진흥구역은 밑에 줄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체크하시고, 집단화 그 말이 또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됐다 그때 여기다 치는 것이 농업진흥구역이다 그 말입니다. 니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용선확보 수지를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체크. 그 다음에 가로 2번 잘 나와요.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바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재난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데 무슨 지역은 제외된다? 녹지역 중 특별시의 녹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광역시는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그 다음에 지정 절차에서 1번 받으세요. 시도사는 밑에 줄 농림축산식품자원의 승인을 받아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오른쪽으로 모셔서 자 통과해도 됩니다.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665페이지 665페이지 보면 농업진흥자원에서 행위자원 했죠. 그러면 농업진흥자원에서 행위자원 해가지고 농업진흥자원에서는 다음 같은 토지 이용행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번 박스 안에 1번부터 7번까지 다 농사짓는 일이에요. 다 농사. 이 안에서는 1번부터 7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농사 짓는 거죠. 농작물 경작하는 거 단열성을 제외해 보이죠. 이게 농사 짓는 일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그 다음에 2번 보면 기역 바로 다음의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설치 또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된다 이거죠. 주로 여기 농사와 관련된 그런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니은 어린이터, 마을에 간던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도 설치를 허용하죠. 농민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디귿 역시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이것도 농민과 관련된 거죠. 농민과 관련된 주택과 어업인과 관련된 주택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도시민들은 거기 가서 주택 못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뭡니다. 오른쪽에 보면 니을, 국방시설, 군사시설 이것은 다 공익성이 강한 시설이죠. 하천, 제방 이것도 공익성이 강한 시설이죠.
문화재 보수복원 이것도 다 공적이죠. 그 다음에 도로철도 이것도 공적이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 개발 이것도 공적이고, 나머지 통과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바로 가로 2번 농업보호구역은 생기지 않았죠. 이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상에의 토지행위를 할 수 없다. 즉 다음 행위만 해라 그 말이죠. 1.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까 여기 봐봐요. 아까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이제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2번 바로 기업 범위는 관광농업,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 2만 정도 미만까지는 농업보호구역에서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말 농업사업으로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바로 3천 정도 미만인 거.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으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1만 정도 미만인 거. 이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은 어디다만 한다고요? 보호구역에만 돼요. 그래 요즘에 이거 뜨고 있잖아요. 이게 뜨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까지만 됩니까? 1만 미만까지. 1만 미만도 만만치 않아요. 1만 정도면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1만이면 몇 평인가요? 대략. 그렇죠. 맞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이거 날려버려. 마지막 주에 하나 날려버려. 3을 곱하면 대략 3천 정도 되는 3천. 3천 평. 3천 평. 평으로 환산. 3천 평이면 마지기로 말하면 15마지 되네요. 맞죠? 한 마지를 200평 한다면 15마지기, 15마지기 되겠는데, 맞나요? 15마지기. 한 마지가 200평이거든. 그러면 3,000평이면 200을, 그렇죠. 15마지기 엄청 큰 거죠. 그 정도에 있다가 태양 에너지, 태양광이라 하잖아요.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로서 그 구비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네요. 그거 하면 먹고 사는 지장 없다고 하던데. 관심이 저도 살짝 가고 있는 분야에게. 자, 그래. 여기 있는 땅 사놓으면 괜찮겠죠? 이거 사놓으면 태양에너지, 태양광 설치해서 한 잔에다 팔아가지고 평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 이거 알아야 되겠죠? 알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3번의 기억의 첫 번째 줄만 봐봐요. 부지 면적이, 농업 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1,000평 미만도 된다. 단독대. 뭐 된다고요? 단독주택이 됩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자, 그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그냥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알아주면 좋겠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해서 농지법은 마무리 짓고 잠시 했다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일부를 좀 용어청이라도 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죠.